비니. 비니, 비니, 비니 공책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응. 비니 공책 어디에 있어요? 공책. 속세가. 책이 위에 있어요? 공책이 어디에 있어요? 공책이. 공책이 어디에 있어요? 책이 위에 있어요. 책이 위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책 위에 있어요? 책 위에 있어요. 왜 좋아? 자. 공책이 어디에, 어디에 있어요? 공책이 책 위에 있어요. 책 위에 있어요. 자, 그럼 비니, 문법책이 어디에 있어요? 문법책. 네. 자, 문법책이 어디에 있어요? 공책. 맞아. 공책 아래에 있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자, 그럼 비니, 사람들은 보통 왜 백화점에 가요? 보통 쇼핑하러 백화점에 가요. 잘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왜 대사관에 가요? 비사를 비자를 보러? 비자를 보러? 보러. 비자를 비사를 봐라. 자, 봤다. 부수의 지금 부가적이에요. 자, 사람들은 보통 왜 대사관에 가요? 비사를 받으러 대사관에 가요. 잘했어요. 자, 그럼 비니, 문구점이 어디에 있어요? 문구점이 네. 편의점, 매 편의점, 왼쪽에 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양이, 자 양이, 양이 연필이, 연필이 어디에 있어요? 책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가방이 어디에 있어요? 의자 위에 있어. 잘했어요. 의자 위에 있어요. 그러면 자, 사람들은 보통 왜 도서관에 가요? 잘했어요. 책을 읽으러 가요. 자, 그럼 사람들은 보통 왜 극장에 가요? 영화를 보러 가요. 잘했어요. 자, 그럼 그림에 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편의점 뒤에 있어요. 或者是 편의점 앞에 있어. 或者是 在中间
잘했어요. 응, 잘했어요. 자, 비밀. 하나만 더.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도서관 오른쪽에 있어요. 와, 잘했어. 도서관 오른쪽에 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숙제 볼게요. 워크북. 숙제. 비밀. 숙제 몇 쪽부터 몇 쪽까지예요? 144쪽부터 153쪽까지. 잘했어요. 맞아요. 자, 144쪽. 자, 2번.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뭐예요? 가방이 의자 위에 있어요. A. A 맞아요. 자, 3번. 가방이 책상 뒤에 있어요. 뭐예요? C. 자, 가방이 책상 앞에 있어요. 뭐예요? E. 자, 가방이 책상 옆에 있어요. 뭐예요? E. 맞아요. 자, 그럼 145쪽. 2번. 백화점이 식당 오른쪽에 있어요. 뭐예요? B. 맞아요. 그럼 식당이 극장하고 백화점 사이에 있어요. 뭐예요? C. 은행이 백화점 건너편에 있어요. 뭐예요? D. D 맞아요. 건너편. 또 건너편, 是 건너다 자 편, 名词, 건너편, 对面, 过马路, 过马路的对面, 건너편. 자, 그럼 5번, 사과가 상자 안에 있어요. 뭐예요? 맞아요. 자, 사과가 상자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양이빈이, 자, 이거 뭐예요? 식당.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백화점 왼쪽에 있어요. 잘했어요. 자, 양이, C 뭐예요? C.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럼 비니 건너편. 자,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은행이 백화점 은행이 백화점 건너편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어요. 자, 양이 이 사과가 어디에 있어요? 상자, 상자, 상자. 자, 그러면 F 뭐예요? 사과가 상자 안에 있어요. 자, 연필이 어디에 있어요? 필통 안에 있어요. 잘했어요. 나 어떻게 이 句怎么说, 양이? 我的笔袋里有五支笔。笔袋里有五支笔。 五支笔 필통 안에 연필 5개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럼 146쪽. 자, 2번. 비니, 시계가 시계가 책상 위에 있어요. 자, 양이 공이 책상 아래에 책상 아래에 있어요. 자, 가방이 책상 옆에 있어요. 그럼 비니 가방이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자, 우산이 자, 책이 책이 컵하고 시계 사이에 있어요. 자, 나무가 나무가 창문 밖에 있어요. 창문 밖에 있어요. 자, 그림이 그림이 창문 오른쪽에 있어요. 창문 오른쪽에 있어요. 자, 핸드폰이 핸드폰이 서랍 안에 있어요. 서랍 청티 서랍 서랍 안에 있어요. 자, 전자사전이 전자사전이 가방 안에 있어요. 네, 가방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양이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저기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어요. 진짜요? 자, 147쪽 라 라의 2번 서울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비니? 우체국 뒤에 있어요. 우체국 뒤에 있어요. 자, 그러면 我不要说 우체국 뒤에 있어요. 미안해요. 맞아요. 우체국 뒤에 있어요. 자, 3번. 소라 씨가 어디에 있어요? 미나 씨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비니 미나 씨는 어디에 있어요? 편의점 앞에 있어요. 편의점 앞에 있어요. 다이어나. 자, 앤디가 소라 중간. 앤디 씨하고 소라 씨 사이에 있어요. 잘했어요. 자, 서점이 어디에 있어요, 양이? 서점이 하고 식당 사이에 있어. 자, 그럼 서점이 식당 어느 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 서점이 식당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 맞아요, 잘했어요. 자,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비니? 지하철역에 앞에 있어요. 지하철역에 앞에? 지하철역 앞에. 지하철역 앞에. 지하철역 앞에 있어요. 그다음 148조. 2번 양이 미나 씨는 백화점에 가요. 자, 그래서 백화점에 가요. 자, 투안 씨는 친구를 만나러 커피숍에 가요. 자, 이리나 씨는 친구를 만나러 식당에 가요. 식당에 가요. 자, 다음 149쪽 2번 소라 씨는 비니 소라 씨는 소라 씨는 운동하러 공원에 가요. 네. 자, 램핑 씨는 책을 읽으러 공원에 가요. 자, 미에코 씨는 점심을 먹으러 공원에 가요. 자, 그럼 잠깐만 비니 여기에 그림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네. 네 명이에요. 자, 그럼 양이 우리는 몇 명이에요?
세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자, 150쪽 2번. 양이 뭐 하러 도서관에 가요? 뭐 하러? 책을 빌리러 갔어요. 책을 빌리러 갔어요. 자, 미나 씨가 어디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어요. 책을 빌리러. 책을 빌리러. 책을 빌리러 머리를 자르러.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어요. 자르다. 지엔. 자, 4번, 5번. 돈을 보내러 은행에 갔어요, 비니? 아니요, 돈을 찾으러 갔어요. 돈을 찾. 맞아, 돈을 찾으러. 돈을 보내러. 돈을 보내다시 지, 회전. 보내다. 보내다요, 지. 지의 지신 할게, 보내다. 돈을 찾다, 돈을 보내다. 자, 오늘 1시에 시간이 있어요. 비니? 미안해요. 오늘 1시에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에 가요.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에 가요. 자, 그럼 밑에 일 있다? 양이? 빌리다? 빌리다 가요. 산책하다? 산책하러 가요. 산책하러 가요. 자, 비니, 어디에 산책하러 가요?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자, 공원에 산책하러 가요. 자, 듣다, 양이? 들어가. 네? 들어가요? 듣다 수유 디귿 부가져 변화 되나? 그러면 들으 아니 언지 되나? 언지 들으러 가요. 제가 듣다 들으러 가요. 만들다 뭐예요? 다시 만들다 알아요? 좋아해 있어. 좋아. 만들다. 자, 다음 151조. 지금 서울에 눈이 옵니다. 아니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서울에 눈이 옵니다. 눈이 옵니까? 맞아요? 왜? 눈이 온다. 그래서 下雪 돼 있어. 왜? 그럼 2번,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명동에 많이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길에 자동차도 많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그럼 잘 보여요. 띠 알그. 지금 서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应该不是吧，因为图里面没有下雪，对吧？对。
어디에요? 신촌에 있습니다. 신촌에 있습니다. 자, 앤디 씨는 오늘 2시에 대학로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잘했어요. 친구를 만납니다. 자, 去问路，然后或者说 대학로 어디에 있어요? 这样都可能没有人会听得懂。要发嗯， 대학로 대학로 자, 대학로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자, 비니. 그런데 수업이 늦게 끝납니다. 자, 앤디 씨 친구가 양이 약속 장소에서 20분 동안 앤디 씨를 기다립니다. 20분 동안 앤디 씨를 기다립니다. 자, 다음 4의 2번 수잔 씨는 회사원입니다. 비니? 음악을 좋아합니다. 보통 주말에 집에서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보통, 통상. 잠깐만. 어디지? 여기요. 보통. 보통 做什么? 보통. 뭐 통상 做什么的时候 我不加过去时 보통 주말에 집에서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듣습니다. 자, 4번 비니, 미에코 씨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 다음에 53페이지 와. 수잔 씨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수잔 씨는 어제 오후에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수잔 씨는 어제 오후에 아파트를 청소했어요. 그리고 파티를 준비했어요. 친구들이 7시에 왔어요. 7시 몇 분이? 양이 9시에 누워. 자, 7시 30분에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할게 좀 줘. 저녁 식사했어요. 자, 9시에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9시에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노래했어요. 춤도 췄어요. 춤도 췄어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저 더 자 이사했어요. 뭔가 언제 집에 친구들을 이사했어요. 이사했습니다. 초대했어요.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자 청소했어요. 청소했습니다. 준비했어요. 준비했습니다. 자 왔어요. 왔습니다.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노래했어요. 노래했습니다. 쳤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보다 보다 양이 봅니다. 过去式 잘했어요. 봤습니다. 봅니다. 봤습니다. 자 산책하다 산책합니다. 산책합니다. 过去式 산책했습니다. 산책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바쁘다 바쁩니다. 그리고 바빴습니다. 잘했어요. 바빴습니다. 자 듣다 듣습니다.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잘했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모르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잘했어요. 만들다 만났습니다. 만들다 만듭니다. 리을량 토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만들다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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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맞아요.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바빴습니다. 합니다. 합. 자, 154줄. 아니구나. 미안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비니 몇 시에요? 몇 시에요? 2시 반이에요. 2시 반이에요. 고마워요. 양이 오늘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9월 20일이에요. 本来按照规定应该是要这样写才对吧？几号不清，但是它比较特别，会变成这个词。所以呢， 며칠이에요? 20일이에요. 20일이에요. 자, 1번 15개 할게요. 위치하고 대화 15개. 자, 1번 공연. 공연. 2번 야오시. 3번 钱包. 4번 便利商店. 차탕 附近. 6번 나온. 7번 散步. 자, 8번 右边. 8번 右边. 9번 左边. 10번 中间. 11번 前面. 前面. 12번 后面. 前面 后面. 13번 旁边. 14번 里面. 15번 下面. 가요? 고쳤어요? 어디 봐봐. 그럼 100점. 6번 저기 맞아요? 저기? 저기야? 척이야? 여기 하. 자, 자기는 5명. 오! 자! 3, 2, 1, 네! 자, 右边是什么? 왜? 그다음
문책에 쓰는 거 있었죠? 있어요. 나이도 돼. 10빌딩은 어디에 있어요? 빌딩 구성원하고 A빌딩 사이에 있습니다. 있어요. 나이도 돼. 왜요? 왜? 괜히는? 응? 나 이거 돼. 있습니다. 있어요. 나 이거 돼. 또 잘못도 봐. 맞아요. 또 잘못도 그게. 어, 다 괜찮아요. 응. 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자, 2번. C빌딩에는 무엇이 있어요? 비니? 도서관, 식당하고 우체 잠깐만요. 자, 또양자하고 도서관하고 식당하고 우체국하고 뭐뭐하고. 자, 그럼 3번. 앤디 씨는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영희? 애들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잘했어요. 한국어를 배워요. 앤디 씨는 오늘 학교에서 어디에 갔어요? 도서관 하고 교실 하고 식당 하고 은행에 갔어요. 잘했어요. 하고. 자, 앤디 씨는 오늘 왜 은행에 갔어요? 돈을 찾으러 갔어요. 잠깐만요. 여기 도서 관. 네. 뭐야? 这个数字. 没有这个字. 자, 비니 잠깐만요. 자, 여기. 이거 뭐예요? 은행? 이건 어딨어요? 이거예요? 아, 이거? 응? 책을 빌리러 점심으로 돈을? 돈을? 치지러? 돈을? 비니 뭐예요? 돈을? 찾으러. 찾으러 돈을 찾으러. 자, 그럼 135쪽 비니. 비니는 수업 후에 보통 어디에 가요? 수업.
빈이는 보통 수업 후에 어디에 가요? 집에 가요. 집에 가요. 뭐 하러 집에 가요? 산책하러 공원에 가요. 알았어요. 산책하러 공원에 가요. 자, 그럼 양이는 수업 후에 보통 어디에 가요? 아, 식당에 가요. 뭐하러 식당에 가요? 뭐하러 식당에 가요? 뭐 하러 가요? 식사를 아니죠. 식사를 식사 주명사 타슈어 동사 식사를 비니 자, 怎么 가? 식사를 가요? 식사하러 가요. 식사하러 가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요. 자, 봐. 문제를 다 시작 수업 후에 보통 어디에 가요? 뭐 하러 가요? 왜 가요? 식사하러 가요. 맞아요. 식당에 가 식사하러 가요. 그럼 비니, 니가 뭐 선생님 퇴장 시작하고 쉬나? 왜 쉬나? 자, 뭐 뭐? 수업 후에 보통 어디에 가요? 네. 저는 보통 사무 회사에 가요. 뭐 하러 가요? 일하러 가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쪽 136쪽 5과 듣고 말하기 수잔 씨를 만나러 사무실에 갔어요. 去了哪里? 사무실, 办公室 去干嘛? 去办公室干嘛了? 수잔 씨를 만나러 사무실에 갔어요. 양이, 去办公室干嘛? 다시 办公室干嘛? 만나다. 내일 만나요. 내일 봐요. 피니. 다시 가마. 수잔 씨를 만나다. 다시 만나다. 만나다 엄마 할머니 쉬어마? 안 배웠어요? 学了吧？学了，去见，去见苏展熙。嗯。
만난다 确定 学过吗? 上课之后，我跟你们说 내일 만나요, 내일 봐요. 对吧? 자, 막말. 수잔 씨를 만나러 사무실에 갔어요. 他去办公室见 수잔 씨. 자, 친구 생일이에요. 그럼 무엇을 선물해요? 친구 생일이에요. 그럼 무엇을 선물해요? 선물하다, 送礼物, 동词, 礼物, 名词, 선물. 무엇을 선물해요? 비니? 비니는 보통 친구 생일에 무엇을 선물해요? 책을 선물해요. 잘했어요. 책을 선물해요. 양이는요? 양이는 보통 친구 생일에 무엇을 선물해요? 거짓말. 잘했어요. 공책을 선물해요. 자, 생일 축하 노래를. 这得你们知道怎么唱吗? 好，那我们跳过去。 그럼 137쪽 볼게요. 자, 오늘 여기. 오늘 수잔 씨 생일이에요. 오늘 수잔 씨 생일이에요. 투안 씨는 수잔 씨한테 무엇을 선물했어요? 투안 씨는 수잔 씨한테 무엇을 선물했어요? 투안 씨 송과 수잔 씨 什么礼物? 자, 투안 씨는 어디에서 수잔 씨를 만났어요? 투안 씨는 어디에서 수잔 씨를 만났어요? 在哪见的? 자, 가, 네, 1번 볼게요. 투안 씨가 어디에 갔어요? 투안 씨가 어디에 갔어요? 저기 괜찮아요. 자, 2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就是要选对的答案. 자, 1번. 투안 씨가 왜 수잔 씨 사무실에 갔어요? 투안 씨가 왜 수잔 씨 사무실에 갔어요? 자, 2번. 수잔 씨가 왜 휴게실에 갔어요? 수잔 씨가 왜 휴게실에 갔어요? 왜? 자, 3번. 수잔 씨가 왜 은행에 갔어요? 수잔 씨가 왜 여기 어디요? 찾으러 돈을 자, 나 양이, 你来问我为什么去银行？你问我为什么去银行？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요. 돈을 찾으러 가요. 找钱，取钱，但是这个"恰当"也有"找"的意思。所以呢，比如说，我什么东西不见了，别人就问我："你找到了吗？"你找到了吗？ 어떻게 말해요? 怎么说？找到了吗？ 비니, 找到了吗？ 加一个字就可以。加一个字。找到了吗？
这个找的动作已经怎么样了？怎么样了？嗯，차다차다찾았어요还是찾았어요？찾았어요。찾았찾았어요？找到了吗？哦。到了吗？찾았어요？자들어볼게요꼭말하기수잔씨를만나러사무실에갔어요오늘은수잔씨생일이에요투안씨는수잔씨생일케이크를샀어요그리고학교에가지고왔어요그런데수잔씨가학교에안왔어요투안씨는수잔씨를만나러수잔씨사무실에갔어요그런데수잔씨가사무실에없었어요수잔씨동료가말했어요수잔씨가커피를마시러휴게실에갔어요투안씨는수잔씨를찾으러휴게실에갔어요그런데거기에수잔씨가없었어요그래서투안씨는다시수잔씨사무실에갔어요사무실에수잔씨가없었어요수잔씨동료가말했어요수잔씨는돈을보내러1층은행에갔어요그래서투안씨는수잔씨를찾으러은행에갔어요그런데거기에도수잔씨가없었어요투안씨는다시수잔씨사무실에갔어요수잔씨가사무실에있었어요투안씨가수잔씨를만났어요그리고생일케이크를줬어요투안씨는기뻤어요하지만아주피곤했어요자그럼비니투안씨는수잔씨한테무엇을선물했어요생일케이크를선물했어요잘했어요생일케이크를선물했어요자그럼하나더투안씨는어디에서수잔씨를만났어요사무실에서수잔씨를잘했어요자가의1번양이자투안씨가어디에갔어요수잔씨사무실에갔어요그다음어디에갔어요휴게실휴휴게실에갔어요정말이에요그다음에수잔씨사무실에갔어요그다음에어디에갔어요양이휴게실에갔어요그다음에수잔씨사무실에갔어요휴게실자그럼2번에1번비니투안씨가왜수잔씨사무실에갔어요수잔씨를찾으러갔어요찾으러갔어요잘했어요찾으러갔어요자2번수잔씨가왜휴게실에갔어요양이커피를마시러갔어요잘했어요자수잔씨가왜은행에갔어요빈이돈을보내러갔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잠깐.